외부 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신원영 군 계모의 인면 수심 행각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. 아이에겐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으면서 게임과 쇼핑에 수천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찰 조사 결과 계모 38살 김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4천만 원, 홈쇼핑에 2천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천만 원 돼요. 이한테 받은 게 통장 입금 받은 게요. 게임으로 들어간 게한 4천 쓰고 나머지 쇼핑에 그쪽으로 쓴 거예요. 특히 게임에 빠져있던 김 씨는 게임 아이템을 7개월간 거의 매일 결제했습니다. 욕실에 가둔 아이에겐 하루에 한 끼를, 그것도 김밥만 주면서 자신은 수천만 원을 물쓰듯 쓴 겁니다. 김 씨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원영 군의 유골이 안치된 평택 시립추모관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차디찬 욕실에서 추위에 떨었을 원영 군을 생각한 한 시민은 핫팩을, 원영 군이 항상 배고파했다는 얘기를 들은 시민은 초코바와 과자를 영정 주변에 놓았습니다. 못난 어른들이 미안하다는 글을 남긴 시민도 있습니다. 너무 슬퍼 다 우시더라고요. 대부분이 이제 그 젊은 부모님들이에요. 같은 또래, 원영이의 같은 또래. 경찰은 내일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계모 김 씨와 친부 신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 막판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SBS 박수진입니다.